시험의 건조의 이점, 장점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건조의 장점을 보시면 건조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쵸. 수분이 적어지는 것을 우리가 건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졌기 때문에 미생물이 자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효소가 수분이 없으면 효소 반응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효소 반응이 떨어지면 저장성이 올라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게가 감소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송할 때, 운반할 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건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때요? 오징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오징어를 먹는 거와 그 다음에 오징어를 먹으면 건조 오징어가 훨씬 더 구수한 맛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조 오징어만의 특별한 그런 여러 가지 맛이라든가 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새로운 맛이라든가 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생겨서 우리가 건조의 이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건조의 방법 및 기계라고 했는데 우리 종류를 얘기하는 거겠죠. 건조법.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상압건조법이라고 나오는데요. 상압건조법은 뭐예요? 그쵸.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는 공기 중에 일반적인 그 압력에 의해서 건조하는 방법을 우리가 상압건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뭐 햇빛을 이용한다든가 오븐을 이용해서 건조하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무 건조법이라고 하는 건 주로 액체나 뭐 반액체 상태 같은 것들을 스프레이 같은 거를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이렇게 바람을 불어주면 얘네들이 어때요? 금방 건조가 되겠죠.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려서 건조하는 방법을 우리가 분무 건조법이다라고 하는데, 분무 건조법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분무 건조법을 이용해서 만든 식품인데, 요 식품이 뭐다? 그쵸. 분유, 뭐 커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무 건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공 건조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진공 상태에서 우리 열에 의해 변질되기 쉬운 제품들을 우리 진공 상태에서 건조를 하는데,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어때요? 얘네들이 끓는 점이 좀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건조가 빨리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품질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 진공 건조법에는 두 가지 그 원리를 이용하는데, 증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승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승화는, 증발은 이제 수증기가 날아가는 거고요. 이 승화라고 하는 건 고체가 기체로 되는 것을 우리가 승화라고 하는데, 이 증발과 승화의 원리를 함께 이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진공 건조법에는 우리가 증발과 승화가 함께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보시면 되겠고, 동결 건조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식품 안에 있는 수분을 어때요? 얼려서 얘네들을 바로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수분을 얼렸기 때문에 얘네는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그쵸. 고체가 되겠죠. 이 고체를 바로 건조하는 거. 그러니까 기체가 되겠죠. 이렇게 그 수분을, 그 얼음을 바로 기체, 수증기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날려주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결 건조법이다라고 하는데, 이 동결 건조법은 한번더 어때요? 얼려주었기 때문에 고체가 기체로 되기 때문에 승화의 원리만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공 건조법과 동결 건조법의 그 원리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동결 건조법의 장점에서 그 밑에 세 번째 줄부터 나오는데, 요거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동결 건조법이라고 하는 답을 구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색깔이 다른 펜으로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식품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적고요. 어때요? 그러니까 품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향기나 방향성 물질의 손실이 적고 열에 의한 손실도 최소화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우리 식품의 품질이 그 저하가 가장 적은 건조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는데, 그러면 답은 항상 동결 건조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유추하시면 되겠고, 대신
단점이 있겠죠. 이런 어때요? 한번 얼려야 되죠. 말려야 그 건조를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좀 비싼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발하고 농축하고 있는데 증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쵸? 이렇게 날려주는 거를 우리가 증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농축은 어때요? 우리가 좀 찐득찐득 걸쭉해지는 거를 우리가 농축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증발과 농축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수분을 날려주면 어때요? 우리가 증발을 하면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물질이 농축이 되는 이런 그 증발과 농축이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같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장점은 뭘까요? 그쵸? 농도가 좀더 진해지겠죠? 농도가 진해지니까 어때요? 끓는 점도 올라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을 높여주면 어때요? 그쵸? 압력을 높여주니까 끓는 점이 또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점도가 높을 때도 끓이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 온것도 올라가진다. 그래서 이 증발과 그 다음에 농축에 영향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